안녕하세요. 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백석의 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 이렇게 가르치기 너무 아까운 시인데 너무 좋은 시라서 네, 너무 좋은 시고요. 정말 백석은 진짜 천재 아닌가. 너무나 절절한 자, 어쨌든 이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으로 여러분들도 백석이 정말 위대한 시인이구나 이런 느낌 한번 가져보기로 합시다. 자, 그럼 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제목이 이상하네요. 그죠? 남신이주 유동 어떻게 끊어 읽어야 돼? 끊어 읽을 때는요.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요렇게 끊어 읽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뭐냐면 주소야, 주소. 우리가 지금 내가 사는 데가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는 남신이주 신의주 있잖아. 신의주 알지? 그지? 저기 북한에 유동이라는 동네에 박시봉이라는 사람네 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화자가 현재 거처하고 머물고 있는 곳의 주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 자, 그러면 그 주소를 왜 썼을까요? 뭐냐면 자기의 근황을 알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자신의 근황을 알리는 서간문의 형식이다. 서간문이 뭐야? 편지예요, 편지. 편지글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자신의 근황과 그리고 나의 심리 상태. 지금 나의 새로운 그 심리 상태를 기술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의 어떤 새로운 다짐, 의지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얘가 어떤 상황에 살고 있냐면 자, 백석의 시의 특징이 있어요. 백석 시의 그 제가 이제 전에 올려놨던 뭐 시들 중에서 뭐 여승이라든지 또뭘 올렸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시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시대가 일제강점기야. 일제강점기. 근데 일제강점기라는 게 직접적으로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되게 너무 힘든 현실로 나타나. 일제강점기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어. 그거를 가족 공동체 해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여승이라는 시도 보면 그 여승이 남편은 일하러 나갔다가 지금 안온지 10년이 지났고 그리고 딸도 죽어가지고 돌무덤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뿔뿔이 흩어지고 혼자 살아남은 여기에서도 지금 가족 공동체가 해체돼서 얘가 지금 너무 슬퍼. 네,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백석 씨의 특징이에요. 다 중요하대.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서사적이다. 서사적이다가 무슨 말일까? 이야기시, 이야기 줄거리 있어. 이거는 서사라고 하면 보통 소설이잖아요. 뭐 인물 사건 배경이 나오는 그런 소설을 서사적이라고 하는데 이 백석 시에는 보통 줄거리가 있어요. 지금 이것도 그래. 내가 지금 되게 외로운 처지에 박시봉이라는 사람네 집에서 이렇게 새들어 사는데 너무 쓸쓸하고 그래서 내가 운명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다가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라고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이런 서사적인 어떤 성격이 강하다라는 게 이제 백석 시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백석 시인의 특징은 대부분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볼게요. 어느 사이에 나는 나 화자가 나왔네. 아내도 없고 아내랑도 이별했어.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살뜰한 부모의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자, 어때? 지금 가족 공동체 해체됐다 그랬잖아. 그치? 부인과 부인도 없고 그리고 그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부모와 동생들까지도 다 멀리 떨어져, 뿔뿔이 흩어져 사는 이런 가족 공동체 해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처지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아내도 없고, 집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고, 지금 열거를 하는데, 근데 이 열거는 그냥 열거가 아니라 좀 범위가 커지고 있어. 아내와 살던 집, 그리고 부모와의 형제들. 그래서 지금 점층적인, 점층적으로 자신의 부정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였다. 바람이 세, 새인이란 건 바람 세다. 바람이 센 쓸쓸한 거리 끝에. 아, 화자의 정서 나왔네. 정서 나왔어, 정서. 어디 나왔어? 쓸쓸하대잖아. 그지? 거리 끝에 헤매였다. 아이고.
그 다음에 바로 날도 저물어서 어때? 시간적 배경 마이너스잖아. 지금 시간적 배경이 마이너스인데 지금 내 상황이 어때? 너무 마이너스란 말이야. 너무 슬퍼. 그래서 날도 저물어서. 그래서 시간적 배경도 화자의 정서를 고조심화하는 역할을 하겠죠.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 이 막, 목수 이름이 박시봉이야. 이 박시봉네 집에 헌사틀간, 삿은 뭐냐면 돗자리, 자리에 헌 자리를 깐한 방에 들어서 쥐늘 붙였다. 쥐늘 붙였다는 건새 들었다. 새방 하나를 빌려서 새를 들어서 살았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지금 봐봐, 배경 상황이 너무 안 좋지. 습내 나 너무 꿉꿉해. 그리고 추워. 또 눅눅한 그런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아, 이거는 굉장히, 자, 어떤 상황이냐면 나 하나도 지금 다른 사람뿐만 아니고 내몸 하나 건사하기가 너무 힘들다. 나 혼자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나 혼자 몸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디롱배기에 북적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거 되게 어때? 토속어, 향토적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디롱배기에 북적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구르기도 하면서, 그럼 봐봐, 이게 어떤 성격이야? 얘가 밖에도 안 나가고 그냥 굴러다니고, 그지? 막제 위에다가 뜻없이 글씨도 쓰고, 그지? 그리고 막 집에 굴르면서 있었던 거야. 어때? 되게 소극적이잖아. 좀 적극적인 성격으로 지금 이렇게 집에 눅눅한 그 집에 굴러다니고 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내 슬픔과 어리석음이라는 부정적 감정, 너무 슬퍼. 이런 감정을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자, 새김질은 되새김질이죠. 자신의 그 과거의 후회, 슬픔,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계속 되새김질하듯이,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떠올리는 것이었다. 그럼 어때? 너무 슬프잖아 지금, 그지? 지금 안 그래도 이 외부적인 상황도 마이너스였고, 그리고 내 감정도 슬픔과 어리석음 이거를 계속 소처럼 연하여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었다. 그랬더니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뭐야? 눈물이겠지. 이 눈물이 핑 괴일적이며 또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붙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내가 지금 나의 슬픔과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계속 곱씹어 봤더니 내 감정이 가슴이 막막해, 가슴이 꽉 메어오고 눈물이 핑 괴이고 또 스스로 화끈 낯이 붙도록 부끄러웠어. 나는 그래서 이내 슬픔과 어리석음이라는 이 부정적 감정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감정이, 너무나 그 거대한 감정이 나를 짓누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극도의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자, 그러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때? 계속 부정적 감정이었잖아. 너무 슬펐잖아. 근데 그러나가 나왔어. 그러면 뭐예요? 이 시상의 전환이죠. 근데 시상에 전환이 나타나는데, 근데 앞에 부분에서 마이너스 정서가 나왔고 이제 뒤에는 플러스 정서가 나와야 돼. 그래야 전환이야. 근데 잠시 뒤에 플러스 정서라는 거 어떻게 할수 있냐면 고개를 들어 이랬잖아. 고개를 든다는 거. 자, 고개를 숙이는 건 하강이죠. 고개를 드는 건 상승이야. 상승 이미지는 보통 플러스 정서죠. 그리고 하강 이미지는 마이너스 정서고. 자, 그래서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는, 이제 위쪽을 바라보는 거야.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거. 이것도 뭐야? 다 상승 이미지잖아. 근데 나는 이때 뭘 깨닫냐면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임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이것들이 뭐야? 내 뜻과 힘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거는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 지금 이 시대가. 응? 그래서 내 상황이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내 힘과 뜻보다 더 크고 높은 것, 그게 뭘까요? 운명이야. 어떤 절대적인 힘이야. 그래서 내가 어떤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절대적인 힘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자, 이제 운명을 인식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부정적인 감정, 절망감을 느끼다가 운명을 딱 인식을 했다고. 그리고 나서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 슬픔, 한탄, 마이너스 감정이죠. 이런 마이너스 감정은 가라앉은 것을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딱 여기서 앙금 나쁜 거 아니야? 더 슬픈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앙금이 되어서 가라앉으면 생각해봐요. 둥둥 떠 있던 더러운 것들이 밑으로 싹 가라앉았어. 그럼 위에는 뭐가 남아? 깨끗한 물이 남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라는 것은 감정이 정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정화되었다. 내 부정적인 감정이 딱싹 가라앉고, 그럼 위에는 뭐만 떠 있냐면 외로운 생각만 드는 쯤에서는. 그럼 이 외로운 생각이 든다는 거는 그럼 얘좀 슬펐는데 그냥 외로움 더 느끼는 거면 더 나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때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외로움. 인간이라면 뭐 내가 뭐 살기 좋고 그래도 누구나 외로움을 느낀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인간의 본연적인 어떤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나쁜 여기서 부정적인 감정은 아니에요. 지금 부정적인 감정들 다 감정이 정화되고 외로운 생각, 인간 본연의 외로움만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주쏘네, 나주쏘는 방언인데 저녁 무렵이란 뜻이에요. 이 저녁 무렵에 쌀랑쌀랑 음성상제가 나왔다. 그치? 쌀악눈이 와서, 쌀악눈 마이너스죠. 눈이 오는 거는 문창을 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 화로를 더욱 다각이며 무릎을 꿇어보며, 여기서 무릎을 꿇어본다는 건 지금 내가 성찰을 하는데 더 진지한 성찰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되게 성찰적인 아주 진지한 성찰의 태도를 보여줘요.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산 뒷옆에 바위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오는데 하이안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진짜 중요한 거. 봐봐, 내가 지금 외로운 생각만 들었어. 그랬더니 지금 내 상황이 저녁 무렵인데 쌀랑쌀랑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고 있잖아. 그럼 여기까지 지금 내 상황이라고? 그리고 아 여기까지구나. 그치? 무릎을 꿇어보며까지가 지금 내 상황이야. 근데 내 상황은 지금 자 나의 정서는 일단 외로움이고, 그리고 밖에 저녁 무렵이고 나주소리고, 그리고 쌀랑눈이 오고 있죠. 이건 내 상황이라고, 쌀악눈. 그런데 이 갈매나무를 생각하는데 갈매나무도 어때요? 드물다. 지금 혼자 어때? 얘가 얘도 혼자 외로이 서고 있죠. 외로워. 그지? 그리고 또 어때? 저녁에 얘도 어두워 오는데, 그지? 어두워 오는 데서 뭐 하고 있어? 눈을 받고 있대잖아. 그럼 봐봐. 내 상황은 외로움과 저녁 무렵이고 쌀악눈이 내리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갈매나무는 외롭고 어둡고 눈이 내리고 있어. 눈을 맞고 있어. 똑같잖아. 그치? 그럼 이 갈매나무는 결국 나의 분신이에요. 나와 동일시 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이입한 객관적 상관물이야.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 백석 씨의 특징을 보면요. 마지막에 뭐뭐를 생각하는 것이었다라는 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우리 그 함주시초 있잖아요. 산고 그 수성특강에 있었던 그것도 보면 마지막에 그 백성들, 그게 꿀벌들이었는데 그 꿀벌들이 다시 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 뭐였어? 그거는 그제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나타내는 거였다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냥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라는 거는 이 갈매나무는 나랑 비슷한데 얘를 수식하고 있는 말을 봐봐.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굳은 것과 정한 거야. 정한 게 뭐야? 깨끗한 거. 그러니까 나는 이런 고결한 삶을 살겠다. 뭐처럼 갈매나무처럼. 이거는 이 화자의 의지야. 진짜 중요한 겁니다. 화자의 의지를 씌어. 이 갈매나무라는 객관적 상관물, 나와 동일시되는 나의 분신, 이걸 사용해서 의지를 표현한 거죠. 밥, 의지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내가 의지를 가지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 어조로 뭐뭐 하리라 이런 걸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시어로 이런 상징적 시어를 사용해서 의지를 드러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이 그러나에서 여기서 시상이 한번 전환이 됐죠. 그죠? 시상이 전환이 된 다음에 얘가 뭘 생각했다고? 운명을 생각했다고. 그리고 나서 갈매나무로 생각했다는 거야.
아, 감정이 정화된 다음에, 그지? 이 감정이 정화된 다음에 갈매나무를 생각했다. 그럼 이 갈매나무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데, 근데 이 의지라는 건 뭐냐면, 이런 부정적 상황에서도 나는 고결함을 잃지 않겠다. 뭔가 나의 그 고결한 절개라는 게뭐꼭 무슨 나라를 위한 이게 아니야. 그냥 나의 이 고결한 마음을 잃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너무 훌륭한,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시가? 자, 다시. 이 시를 반으로 딱 잘랐을 때, 그러나를 기점으로 자를 수가 있어요. 이 앞부분은 어때요? 화자의 지금 근황이었어. 근데 그 근황이 어땠어? 너무 슬펐잖아. 그지? 지금 가족 공동체가 해체돼서 뿔뿔이 흩어졌는데, 지금 안 그래도 겨울이고, 바람도 막 눈도 내리고, 지금 이 방, 목수 내 집, 이 박시봉이라는 사람 내 집에서 새들고 있는데, 그 방은 되게 습내나고 춥고 느긋한 그런 부정적인 곳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굴러다니다가 내 슬픔과 어리석음이라는 그 극도의 절망감을 느끼고 그것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꼈다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극도의 절망감을 느낄 때 오히려 우리는 의식을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서 허연 문창을 바라보거나 천정을 보고 또뭘 생각하게 되었다? 더 크고 높은 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크고 높은 무언가가 있어서, 그거는 운명과 절대적인 힘인데, 그런 것이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렇게 해서 여러 날 지난 동안에 내 마이너스 감정들을 다 가라앉았잖아. 그지? 그리고 나서 뭘 생각했다? 지금 이 갈매나무를 생각했다는데, 이 갈매나무는 어떤 상황이다? 나와 유사하게 외롭고 어두워가는데 눈을 맞고 있는 부정적 상황에서도 굳고 정함을 잃지 않는 갈매나무를 생각했다. 그래서 나도 이 갈매나무처럼 고결한 삶을 살겠다라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됐죠? 자, 이 시는 굉장히 산문적인 느낌이 강하네요.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라고 하면 뭔가 좀 운율도 느껴지고, 그지? 좀 짤막짤막 해야 되는데, 좀 산문적인 문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아까 서사적이라고 했죠? 이야기가 있는 산문적 문체와 서사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쉼표가 엄청 많아. 열거, 그지? 열거하고, 막 쉼표 이런 거 사용하고, 뭐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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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또 운율을 형성하는 거죠. 산문적이라고 해서 운율이 느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연스럽게 운율이 묻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이한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죠? 되게 고백, 지금 이거 대화체 아니고 독백체예요. 고백하고 있는 자신의 근황과 자신의 지금 심리 상황과 그리고 운명에 대한 인식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요거를 지금 굉장히 고백적으로 담담하게, 지금 이게 막 내가 갈매나무처럼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갈매나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의 어조 굉장히 담담한 문체로 되어 있다라고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네, 됐죠? 네, 이거 올려달라고 한 친구는 꼭 보고, 네, 수염 잘 보세요. 여러분, 안녕!